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T4K English Grammar for Korean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T4K는 한국인들에게 기본적인 그런 영문법을 어떻게 하면 보다 좀 쉽고 지루하지 않게 공부할 수 있을까 하고 그걸 가르치기 위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입니다. 한 72여 개의 그런 강의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그 기초영문법의 7번째 강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직전 EG4K107에서는 형용사가 무엇이고 부사가 무엇인가 하는 걸 배웠죠. 이번 시간에는 그 형용사의 비교 표현이라는 걸 하겠습니다. 비교 표현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아 예뻤다 그러면 she is pretty겠죠? she is pretty. 그런데 다음날 또 다른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도 이뻤고 she is pretty. 그런데 그 여자는 어제 만난 여자보다 더 이뻤다. 그러면 더 이뻤다 하는 얘기를 해야 되죠? A보다 B가 더 이뻤다.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또 다른 여자를 만났더니 그 여자는 앞에 만난 두 여자보다 또 더 이뻤다 그러면 가장 이뻤다. 예를 들어 셋 중에서. 그러니까 뭘 비교할 때 하나만 있으면 비교가 안 되죠? 하나만 있으면 그냥 예쁘면 예쁘고 미우면 미운데 둘이 있으면은 누가 더 이쁜가 하는 걸 갖다 비교할 수가 있죠? 그것을 하나만 있을 때를 원급이라고 그러고요. 예를 들어서 pretty 하는 원급이라고 그러고요. 두 개 중에서 A와 B가 있으면은 누가 더 예쁜가, 누가 더 큰가, bigger 더 큰가, 누가 더 예쁜가, 또는 누가 더 뭐 씩씩한가, 어떤 형용사 다 할 수 있죠. 형용사 어떤 형용사든지 A하고 B 두 개를 놓고 누가 더 강한지 예쁜지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비교를 하는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세 개 이상이 있으면 그 중에서 제일 강한 게 있겠죠? 만약에 strong이라고 그러면 strongest, 가장 강한 게 있을 것이고 예쁘면 가장 예쁜 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크면은 가장 큰 게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떤 걸 비교할 때, 형사를 비교할 때 그냥 하나만 있는 것을 원급이라고 그러고 두 개 중에서 더 나은 것을 갖다가 비교급이라고 그러고 세 개 이상 있을 때 가장 좋은 것을 갖다 가장 나은 걸 갖다가 최상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교급을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You are smart. You are smart 하면은 너는 smart는 똑똑하다는 얘기입니다. Smart. You are smart 하면 너는 똑똑하다. You 하나가 있을 때는 너는 똑똑하다 하면 되죠. You are smart. 똑똑하다. 그런데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네가 나보다 더 똑똑하다 하면은 You are smart. 다음에 어를 붙여 smarter than me. 나보다 이렇게 smarter than me. 너는 나보다 더 똑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비교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교급은 이렇게 스마트 비교급 형용사 이게 스마트의 비교급 형용사입니다. 원급은 스마트죠. 스마트가 원급이고 지금 비교급은 스마트인데 다음 시간에 좀 있으면 배울 겁니다. 어떻게 원급 비교급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다음에 거기다 then 왜냐하면 두 개가 있으면 무엇보다 뭐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무엇보다 하기 위해서 then을 집어넣습니다. 무엇보다 smarter than me 나보다 더 너는 똑똑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health is important. health is important. 건강은 중요하죠? 그러니까 health is important 뭐 빼고요. health is important 하면은 건강은 중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원급이죠. important라는 건 그런데 health하고 money하고 money 돈이죠. 돈하고 health하고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건강이 돈보다 더 중요하다 그럴 때는 health is more important가 비교급 형용사입니다. more important. important의 비교급이 more important고요.
그 다음에 보다 하니까 than. 그렇죠? 그래서 health is more important than money. 어떤 사람들은 뭐, 에이, 그 건강은 좀 나빠도 다돈 있으면 좋겠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젊었을 때, 건강을 뭐 염려 안 해도 될 때, 그런 때는 혹시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은, 나이가 좀다 들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은 세상 만사가 다 귀찮습니다. 뭐가 부귀와 영화가 다 필요 없죠? 뭐가 무너지면은, 건강이 무너지면은, 그래서 사실은 건강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고 돈보다 중요,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할 수도. 그래서 health is more important than money. 그다음에 최상급이라는 것은 이제 3개 이상 있을 때그 중에서 가장 뭐가 가장 이제 형용사의 종류에 따라서 뭐가 가장 큰지, 뭐가 가장 중요한지, 뭐가 가장 좋은지, 뭐가 가장 이쁜지, 이제 3개 이상에서 최상급 가장 좋은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최상급에는 더가 붙습니다. 비급급은 then이 붙었죠? 최상급은 더가 붙고, 그 다음에 최상급 형용사. 가장 뭐뭐한 거, 가장 뭐뭐하게. 예를 들어서, who is the tallest in this class? Who is the tallest? 누가 가장 키가 크냐? In this class. 이 반에서 누가 가장 키가 크냐? Who is the tallest? The tallest. 이게 최상급입니다. 그 다음에, this shirt is the most expensive in the shop. 또는 in this shop. The shirt. 셔츠 있죠? 셔츠. The shirt. This shirt. 이 셔츠가, 이다. is는 이다죠? The most expensive. The most expensive는 가장 비싼. The most expensive가 최상급 형용사입니다. In the shop. 그 가게에서, 이 셔츠가 가장 비싼 것이다. 이 가게에서 가장, 이 셔츠가 가장 비싼 것이다. 가장 비싸다. 하는 걸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자, 형용사는 원급과 비급과 최상급이 있고요. 원급은 뭐고 비교하지 않고 그냥, 그냥, 형용사는 뭐 하는 겁니까? 명사를 수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하지 않고 그냥 명사를 수식하는 거. Beautiful dress.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는 거, 드레스를 수식하는 거. 이걸 원급이라고 그러고요. 그런데 드레스가 두 개가 있는데, 뭔가가 A가 B보다 더 이쁘다고 그러면은, more beautiful. 더 이쁘다는 거. 그러면 두 개니까 무엇보다 무엇을 이렇게 하니까 비교급에다 than 무엇보다 여기서 than을 쓴다는 얘기고요. 최상급은 세개 이상이 있어야 최상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거, 그러니까 키가 가장 크거나 그 다음에 가장 예쁘거나 가장 비싸거나 뭐 이런 됐죠? 그래서 who is the tallest? 그 다음에 여기다 최상급은 더를 붙인다. 비교급은 댄을 붙인다. 이것을 확실하게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형용사 그 비교 표현할 때, 그러면 비교급 형용사하고 최상급 형용사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비교급 형용사하고 최상급 형용사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이게 규칙입니다. 규칙. 비교급, 최상급 형용사를 만드는 규칙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형용사에다가 er하고 est를 붙입니다. er은 더그 말이고요. est는 가장 그 말입니다. 가장. er은 더그 말이고요. est는 가장. 그러니까 short, 짧단 말이죠. 짧다 또는 키가 작다, 짧다, short. 그러면 더 작다 하면은 shorter, er을 붙여서 shorter, 더 작다 하는 er이 더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가장은 shortest, 가장은 east라고 그랬으니까요. shortest, short, 짧은, shorter, 더 짧은, shortest, 가장 짧은. 그러면 shorter는 뭘 붙이라고 그랬어요? 비급급에는 than, shorter than 그랬죠. 그 다음에 최상급에는
The short histogram라고 그랬죠. The를 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on은 er은 더 그 말이고요. est는 가장 그 말입니다. short, shorter than, the shortest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원큐브에 e로 끝나면은 또 e를 또 붙일 필요가 없죠. nice 하면은 그 nice, er 이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e 빼고 r, 그 다음에 st, 더, 그 다음에 가장을 e를 빼고 r과 st만을 붙입니다. nice, nicer, nicer than 그러겠죠. nicest, the nicest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언제든지 y로 끝날 때는 그때 이제 y를 i로 바꾸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는 건 앞에서도 그랬죠. 앞에서도 앞에 이런 형용사 말고도 동사에서도 동사 우리가 바꿀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뭐 과거로 바꿀 때도 그랬고 뭐 이런 몇 가지 바꿀 때 끝에 어떤 y로 끝날 때는 그 y를 갖다가 i로 고쳐서 easy 하면 그걸 easy er이 easier라고 해놓고 easier 해서 ier로 바꿉니다. easier, easiest, easier, east. 그 다음에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에 하나를 더 붙이고 이렇습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stop 동사도 그랬죠. stop 과거 동사 과거를 만들 때 어땠습니까? stop 할 때 stop p를 하나 더 붙이고 stopped 그랬죠. stopped, stopped. 그 다음에 run 할 때도 run은 이제 ran이고 run, ran, done 그건 불기동사고요. stop 같은 것은 어떻게 끝에 단자음으로 끝날 때는 그걸 하나를 더 붙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big 하면 bigger than, biggest, the biggest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full, careful 하면 care가 한 음절이고요. full이 두 번째 음절. 그래서 care full 음절이라는 건 그 소리를 소리 하나하나 내는 겁니다. care라는 한 소리하고 full 한 소리하고 음절. 그래서 이걸 이음절이라고 그러는데 이음절이지만은 full, less, I've, os, ing로 끝나는 거 그런 이음절 단어. 그리고 삼음절 이상인 긴 단어 긴 그 형용사는 무조건 more와 most를 most를 붙인다. more most, more most는 이걸 앞에다가 interesting or interesting est 그걸 붙이지 않고요. 긴 단어는 more interesting 더 이것도 더 가장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er를 붙이는 것도 더고 more를 붙이는 것도 더. 사실 more가 더라는 뜻이 있죠. more, most 가장이라는 뜻이 있고 more. 그런데 이게 형용사일 경우는 er, est로 바뀌어서 간단히 하는 것이고요. 그럼 이건 이제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careful, careful 하고 interesting을 갖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More careful, most careful, more careful than 그러겠죠. The most careful, the most careful 그럴 거고요. 그 다음에 interesting은 뭐예요? More interesting than, most interesting, the most interesting겠죠. 예를 들어서 this novel, this story is more interesting than that. 이 이야기는 저것보다 더 재미있다, 흥미있다. 그럼 more interesting 이렇게. 자, 다시 형용사의 비교급 최상급을 만드는 것은 원래 더 또는 가장이라는 걸 붙이는데 더 가장이 일반적으로는 er이고 est고요. 그 다음에 긴 그런 형용사일 때는 more, most고요. 그 다음에 e로 끝나면은 s, e 빼고 오고 y로 끝나면은 i로 바꿔서 오고 단자음으로 끝나면은 하나 더 붙여서 오고. 자, 이것들을 갖다가 얘들을 갖다가 철저히 하나씩 잘 외두고 이것이 어떤 경우였는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short, shorter, shortest, 이건 그냥 일반적인 그런 경우구나. nice, nicer, nicer, 이건 뭐야? nice? 이가 하나 빠지고 붙었네. 그 다음에 easy, easier, easy. 이건 뭐야? y가 i로 바뀌고 했네. 이건 big, bigger, biggest, 이건 뭐야? g가 하나 더 붙었구나.
그 다음에 careful, more careful. 아, 이건 more, most. 길어서 more, most 불러야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이해가 잘안된 분들은 다시 왼쪽 아래에 있는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종이에다 써가면서 연필로 써가면서 그 다음에 큰 소리로 읽어가면서 단어도 외우고 이 규칙도 외우시기 바랍니다. Short하면은 SHOR, shorter SHORD.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보고지만은 나중에 할 때는 그 스펠을 외워야 되니까 눈을 감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Interesting 하면은 INTER, EST, INTEREST. 그렇게 해서 스펠링이죠. 절자를 써가면서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완전히 익숙하게 될 때까지 공부를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거나 끝까지 한번 공부하신 다음에 다시 전체를 다시 공부할 때이 부분을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 규칙을 형용사의 비교급과 최상급을 만드는 규칙을 완전히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암기해야 됩니다. 문법이 이제 이거 외우는 것 때문에 싫다고 그러는데 이지 4K에서는 그 외우는 양을 한 시간에 외우는 양을 갖다가 좀 적게 해서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만 골라서요. 많은 거 필요 별로 안 쓰는 것들은 다 제껴버리고 중요하고 그다음에 기초적인 것만 골라서 외우는 양을 적게 하는 겁니다. 이것도 외우기 싫으면 이제 정말 영문법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정도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형용사가 이제 규칙, 불규칙, 동사도 그랬었죠? 예를 들어서 동사도 run, ran, run. 이건 불규칙이었죠? 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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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t, hit, hit 이런 것도 불규칙이었고요. 불규칙 동사가 있듯이 동사의 현재, 과거, 불규칙 동사가 있듯이 형용사도 불규칙적인 게 있습니다. 아빠 규칙적인 것은 ER이나 EST를 붙이거나 뭐 most를 붙이면 되는데 이건 규칙이 그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good 하면은 good거나 good도 해야 되겠죠? goodist 이렇게 해야 되는데 good도 goodist란 말은 없습니다. good 하면은 better, best, 좋은, better. 좋은, better, 더 좋은, best. 자, 지금 책이 세 개가 있는데 이 책이 좋다 하면 this book is good 하면 되겠죠? This book is good. 그런데 A보다 B가 더 좋다고 그러면은 B is better than A. B is better than A. B는 A보다 더 좋다. 그 다음에 C가 가장 좋다면 C is the best. C is the best. The best라고 그랬죠? C is the best. 이렇게 good. Better, best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well은 사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부사라고 알고 있죠. well, I swim well. 나는 수영을 잘한다. 수영은 나는 동사니까 swim well라는 부사가 동사를 수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well은 이런 부사 말고도 형용사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건강한 그 말입니다. 난 아프지 않은 건강한. 그러니까 better는 더 건강한, best는 가장 건강한 그 말입니다. 건강한 is 그래 어떤 건강할 때 he is well. 그는 잘 있습니다. 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 두개 있을 때 better 하면 더잘 있다. 가장 건강하게 있다는 best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부사로 할 때도 well, better, bes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bad는 이제 아프다는 또는 나쁘다 듣고요. 예, 나쁜, 더 나쁜, 가장 나쁜, bad guy 그러죠. bad guy 나쁜 놈, guy는 GUI에서 bad guy, good guy, bad guy 좋은 놈, 나쁜 놈뭐 이렇게 good guy, bad guy, bad, worse, worst, worse, worst, 나쁜, worst. Worse than, 그 다음에 the worst, 가장 나쁜, 그 다음에 much, 많은, more, 더 많은, 가장 많은, 그렇죠? 가장 많은. He has much money. He has much money.
Yes, more money than me. 나보다 더 돈이. Yes, the most money. 그는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little, less, least. 작다 그 말이죠. 더 작은, 가장 작은. little, less, least. 이것은 불규칙 변화고요. 그 다음에 이 불규칙 변화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외워야 됩니다. 이건 good, better, best 외워야 됩니다. good, better, best, well, better, best 됐죠? bad, worse, worst, much, more, most, little, less, least 됐죠? 이게 안 외워지면 좌우간 정지시켜 놓고 연필로 노트에다가 종이에다가 이걸 자꾸 써가면서 큰 소리로 읽어가면서 반복해서 해가지고 그걸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급을 갖다가 원급을 갖고 비교할 때도 있습니다. 원급. 원급은 뭐예요? 어나 ER이나 EST나 뭐나 MOST가 안 붙은 것이죠. 그런데 원급을 가지고도 비교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I am as old as you. 나는 너만큼 나이가 먹었다. 그러니까 너하고 나이가 같다. Old는 원급이죠? 원급. 만약에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다는, 뭐라고 보세요? I am older than you 하겠죠? 이렇게 비교급인데, 이건 비교가 아니라 old라는 것 갖고 지금 비교를 했죠? 비교를 했는데 어떤 겁니까? 어떤 거예요? 둘이 같다는 걸 비교를 때, 너하고 나하고 같다는 거, 비교해봤더니 같다고 그럴 때는 이렇게 원급을 써가지고 얘기합니다. I am as old as you. S 원급 S. As old as. As big as. As big as. That book is as big as that. This. 저 책은 이 책만큼 크다. 됐죠? She is as beautiful as that girl. 그 여자는 저 여자보다 저 여자만큼 예쁘다. 이렇게. S, 원급 S로, 어떤, 비교를 하는데 이것은 뭐가 뭐보다 더 또는 가장이 아니라 같은 동급의 것을 비교할 때 원급을 써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습 문제를 풀어가면서 해보겠습니다. 다음 형용사의 비교급과 최상급을 쓰시죠. Large, 크다 그랬죠? Large. 크다. Large는 일반 보통 규칙적인 변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larger. 그런데 large는 이가를 이로 끝날 때는 어떻게 라고 했습니까? 이하를 붙이는 대신에 이를 빼고라고 그랬죠, 그냥. 그러니까 아니 그냥 r만 붙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larger, LARGER이 됩니다. 그 다음에 largest, EST, largest. largest가 되고요. 그 다음에 happy. 이렇게 끝에 y로 끝나면 어떻게 라고 그랬습니까? y로 끝나면 그걸 i로 바꾸라고 그랬죠? i로 바꾸고 happier. er를 붙이면 되죠? y를 i로 바꾸고 er를 붙여 happier. happiest. happier. happiest. 그랬죠? 그 다음에 hot. 더운. happy는 행복하단 말이죠? hot. 더운. hot. 이거 이해를 놓치면 hot 또는 hottest 발음하기가 굉장히 나쁘죠? 이렇게 끝에 단 자음으로 끝날 때는 발음이 나쁘니까 하나 더 붙여갖고 hottest 이렇게 hottest 이렇게 hottest 이렇게 그러죠? hottest TERTST로 붙이라고 그랬죠? difficult 자, 우리가 컬트로 끝나는 이음절, difficult. 이건 삼음절입니다. difficult. 삼음절이니까 삼음절 이상은 무조건 뭐예요? 컬트로 안 끝났어도 more difficult. most difficult. 그러라고 그랬죠? more difficult, most difficult. 그렇게 이음절이라고 그래도 컬트로 끝나면은 뭐, most를 붙이게 돼 있었습니다. 다음에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죠. A cat is fast. 고양이는 빠르다. But a lion is than cat. 고양이는 no. 사자는 뭐보다
cat, 고양이보다 더 빠르다 그 말이죠. 사자는 더 빠르겠죠. 그러면 a lion is faster than, faster, 더 빠르니까 faster than a cat. A cat is fast, but a lion is faster than a cat. What is most expensive in this in the shop? What is most expensive in this 이 샵에서 이 상점에서 무엇이 가장 비쌉니까? 이렇게 최상급일 때는 앞에다 뭘 붙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the를 붙이라고 그랬죠. What is the most expensive? 무엇이 가장 비싼 것입니까? In this shop, 이 상점에서 무엇이 가장 비싼 것입니까? 그 다음에 I like rose than lily. 나는 무엇보다 백합보다 장미를 더 좋아한다. I like a rose better than lily. Better 또는 I like rose more than lily 할 수도 있습니다. More than lily. I like rose better than lily. I like rose more than lily. Rose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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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 good, better, best. So I like rose better than lily. 그 다음에 Tom is as tall. 이건 S1급 S 나왔었죠? As tall as, as tall as my sister. Tom은 내 누이만큼 키가 크다. 그렇죠? Tom is as tall as my sister. As tall as. 그 다음에 최상급과 비교급이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Bad는 뭐라고 했어요? Bad. Worst, worst 그랬죠? Worst, worst. Little, 왜습니까? Less, least 그랬죠? Good은 뭐였어요? Good, better, best 그랬죠? Well, well은 뭐였어요? Well도, better, best 했죠?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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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st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much, much는 뭐예요? More, most. 그렇죠? 이건 다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것이니까요. 이건 불규칙적인 것은 요라고 그랬죠. 많이 쓰이는 것들이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형용사의 비교급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비교급을 만드는 이 규칙, er이라 할지 est를 붙이는 거. 그 다음에 er을 붙이는 then이 들어가고 최상급에는 the가 들어간다는 것을 바꾸고요. 그 다음에 긴 것은 more, most으로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런 불규칙 동사는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원급을 가지고 같은 것을 비교할 때 쓸 수도 있다고 그랬죠. 자, 문제를 다시 풀고 정답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La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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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argest. 그랬죠? Happy, happier, the happiest. Hot, hotter, the hottest. Difficult, more difficult, the most difficult. 그랬죠? A cat is fast, but a lion is faster than a cat. What is the most expensive in this shop? I like rose better than lily. 그 다음에 Tom is as tall as my sister. 이건 왜라고 그랬으니까요. Well, well, well-est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형용사의 원급과 비교급, 최상급을 가지고 형용사를 비교하는 그런 것을 이번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이화국이고요. 이건 제 학습 사이트입니다. 여러분이 가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검색어입니다. 이상으로 형용사의 비교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